자, 지금부터 공통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통근이란 공통으로 존재하는 근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뭐냐면은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x-1 그리고 글씨 잘 보이니? x-2는 0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를 폈는데 여긴 x 빼기 3을 했어. 그러면 이게 이 괄호 기호가 여기는 이 기호 있잖아 브레이스. 이거 중괄호 기호는 위에 있는 답과 아래에 있는 답을 서로 겹치는 걸 적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역이라는 식과 니은이라는 식이 있잖아요. 그럼 기역의 답과 니은의 답을 찾아야 알겠니? 기역의 답은 아이쿠 미안. 자, 기역의 답은 x는 1, x는 2이고 니은의 답은 x는 x는 1, x, 1, x는 x는 3. 3. 그럼 이 중에서 공통근은 누구야? 공통은 1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웠니? 좋아요. x는 1이 공통근이랍니다. 이게 공통근의 개념이야. 어려워? 안 어려워. 자, 그러면 공통근 얘기를 좀더 할게. 자, 이게 기본 공통근의 개념이고요. 공통근을 갖는 식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x-2에서 x-1, x-3을 뺐다고 치자. 위에 기역이란 식에서 여기 기역이란 식에서 니은이란 식을 뺐다 이거야. 괜찮아? 뺐어. 그래.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것 같아? x-1이 공통의 인수이니까 앞으로 빼고 1이 나오겠지? 이거 할수 있겠어? x-1이 똑같으니까 한 번만 쓰고 x-2, x-3 이렇게 하게 될거 아니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살짝 헷갈려. 좀 3a-5a 하면 어떻게 계산해? 이 마이너스 2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a라는 거 공통으로 빼고 3에서 5를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야. 여기 x-1에 x2x가 있고 x-1에 x제곱 플러스 x가 있어서 뺐다. 그럼 x-1은 공통 인수고 앞에 2x가 뒤에 x제곱 플러스 x는 어떡한다? 빼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거를 못 알아본다는 건저 인수분해 파트 좀 다시 꼭 점검해야 되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면 되니까 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A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뭔가 똑같은 A라는 식이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 뭐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앞으로 빼고 A 앞으로 빼고 뒤에 있는 사람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누구? x 빼기 3.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좀 헷갈리진 않니? 계산을 잘 해주면 돼요. 그런 느낌들을 모르면은 이제 공통근 풀이법이 왜 저렇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공통근이 가지고 있는 특성 하나 꼭 이해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예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공통근은 빼거나 더하거나 곱해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공통근은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 주어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해 갔어? 자, 그럼 이제 요두 사람이 오직 하나의 공통인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오직 하나의 공통인 근을 갖는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 0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더 있죠. x제곱 kx 더하기 3이 있는데, 이두 식을 서로 뭐 하겠다고? 무슨 계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공통근은 없어지지 않아. 공통근을 찾으라고 했어. 공통 찾으래. 근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공통근은 사라지지? 그럼 유리한 걸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이두 식을 서로 빼기를 선택할 거야. 자, 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X제곱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좀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 좀더 자세히. X제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X랑 산수하면 응? 그게 무슨 얘기지? 그 X 값이랑 그 산수한 값만 남아. 이게 얼만데? 3 마이너스 KX K 마이너스 3요. 그게 무슨 얘길까? 자, X랑 상수항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한 말이 내가 너 얘기를 듣고 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 구체적인 어떤 뭐 없어? 뭐 ex 플러스 1이 됩니다라든가 x 빼기 5가 됩니다라든가 이 말은 저 지금 상황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 너가 하고 싶은 얘기 어떤 거였어? 약간 그3 마이너스 KX랑 그 K 마이너스 3이 남는다는 그러니까 남으면 계산할 수 있겠어? 그러면? 거. 네. 계산해봐. 얼마 남아? 누가 얼마가 나와? 계산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뭔가 눈치껏 뭔가 얘기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게 돼. 자,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알려줘. 그래서 그 x 앞에 그상그3 마이너스 k를 그 넘겨줘서 계산을 하면 x가 1이 나오고요. 뭐 이항 같은 그런 이제 종류는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할게.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그런 방식이라서 고등학생들은 이항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좀안 할게. 필요한 때 아니면. 근데 왜 X 왜 찾았니? X요? 왜 찾았어 이거를? 그 K와 여기 뭐라 A의 그랬어 이 사람이? 하나의 공통근은 그건 찾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쌤이 어떤 계산을 해서 목적지로 다가갈 때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좀 외워. 문제를 까먹고 계산하다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럴 때는 수학을 50점 이상 넘기가 좀 어려워. 넘기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 같은 것들을 좀더잘 읽으면 이제 70, 80, 90 넘어갈 수가 있다. 뭘 시켰는데 그걸 해줘야 이 사람들이 점수를 줄거 아니야? 이게 시스템이야. 오직 하나의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 그랬는데 이게 알파인 거야, 그러면? 그게 알파인 거야. 왜냐하면 공통근은 계산해도 사라지지 않아. 이 줄에서 11이라고 써있는 라인에서 공통근 1이 그 다음 줄, 계산이 정리된 그 다음 줄에서 1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 계속 공통근은 남는다고. 공통근은 두 식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근이 1이라는 건 알았고, 그 찾았고. 다음 미션을 좀 가봅시다. K 찾으래, 나들. K. K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잠깐 생각해봐주라. X에 1을 대입해서 그렇죠. X에 1을 대입한다.
바로 위에 결과를 아래 식에다가 대입을 한다 이런 거구나.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3 플러스 k는 0이 나오고 k 플러스 아 똑같 3 플러스 k가 0이 나와요. 아니, 아니. 어떤 거죠? K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을 이제 말하지 말고 봐봐. 내가 아까도 그랬지? 자, 말해봐. 그랬을 때 X 물어보는 거니까 X를 말하길 기다린 거야. K를 물어보니까 K를 말하길 마이너스 4가 기다릴게요. 그게 분위기라는 거야. 그 분위기를 타야 고등학교 시험에서 또한번 살아남는 거야. 기억해. 뭘 물어보는지 모르면 말할 수 없어. 근데 지금 대화를 좀 해보면 지금 자꾸 좀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아니면은 뭐그 분위기가 아닌데 하는 얘기들이 좀 자주 나와. 그럴 때는 여기 다시 읽어줄래?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 중요한 게 이거야 라고 말했을 땐 그걸 말해줘야 돼. 자, 간단한 약분, 이항 이런 건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돼. 그런 얘기 이제 안 들을 거야. 안 해도 괜찮아.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인 그는 또 갔는데, 아까 문제랑 매우 매우 비슷해요. 매우 비슷해요. 자, 그걸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k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줄은 k와 2의 자리를 바꾸어 놓았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 두식을 서로 어떻게 할까? 공통근을 찾기 위해서 빼야지.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쌤이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를 예측해. k-2x 네, e-k가 나와요. 좋아요. 그럼 x는 얼마죠? x는 천천히 계산해, 천천히. 계산하고 나서 얘기해도 돼. 시간 있어. x가 1하면 왜 2고, 또뭐 다른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왜 다른 숫자일까? 궁금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야 되는데, 과정이 있는 결과를 낼 것. 네. x는 얼마죠? 왜 마이너스 1인지 좀 보여주자. 똑같구나. 1이야? 이런 계산은 실수도 하지 마. 안 돼. 연습을 좀 해서 지금 같은 실수는 아예 없어져야 돼요. 한 10년 만에 계산해보는 거 아니잖아. 현역이니까 우린 아직. 자, 그 다음에 공통근과 K의 값을 구하시오란 말 보이죠? 응? 여기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보이죠? 이제 k 구해보세요. 위 결과를 식에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 맞네요. 오케이. 이제 쌤이 어떤 거 요구하는지 알겠지? 이런 분위기를 타고 빨리빨리 흘러가야 돼. 그러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두식을 계속 뺐지. 그래서 빼서 효과를 봤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몰라. 이 문제는 그걸 좀 여실히 깨주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냥 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시고. 이런 식이 하나 있고. 있다. 공통인 근을 갖는다. 뺄까? 빼면 x 제곱이 뭐 해결될까? 첫 번째 기억식에 1을 한 다음에 아, 기억에다 1을 곱할까? 좋아. 기억에다 1을 곱해버릴게요. 곱하게 되면 식이 2x 제곱 2 그리고 2k 되겠네. 한번 4k 마이너스 1로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식을 빼서 아, x제곱을
2x를 뺀다 한번 해볼게요. 빼면 어떻게 되죠? k-8x 플러스 3k가 4k에서 마이너스 2k를 빼면 6k,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0을 플러스 빼면 8. 빼기 8. 아니, 마이너스 2 빼기 10. 아, 플러스 8. 플러스 8. 그리고 2k에서 마이너스 3K. k를 빼면 3k. 자, 이렇게 되면 x가 잘 나와 이제 편안하게 결과를 보세요. x가 잘 나오나요? 그래. 그러면 이대로 x에다가 집어 넣어버릴까? 아니면 고민하는 거지, 이걸. x에 대입할까? 아니면 다른 풀이를 생각할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두 식을 뺀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나온 결과야. 대표적으로 이제 그 행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때? 풀이 1번이 잘 됐어? 막혔어. 솔직히 말하면 좀 이제부터 어려워졌어요. 사실 완전 막힌 건 아니지만 풀이가 어려워졌어요. 저런 풀이보다는 이번에는 두 식을 그냥 더할게.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진짜로 한번 더 해볼게. 더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그러면 3x 제곱 계속 얘기해봐. 3x 제곱 플러스 9. 9? 그냥 9? 네, 9x? 9x. 9x? 네, 아, 9x. 9x? 이건 좀 가망이 있어 보여. 그래? 이게 훨씬 낫네, 그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정도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잡았으니까, 이 정도 가는 거예요. x는요, x는 마이너스 3 3도니까. 이렇게 되죠. 됐냐? 자, 이게 바로 공통 근을 해결하는 방법이야. 공통 근 찾았잖아. 0, 3다 되나 보죠. 0 집어넣으면 k 나오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빼기 k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x가 0이 되려면, x가 0일 때, 0일 때 k는 얼마야? 0이어야 돼요. 아까 플러스 k가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k가 나오기도 했지? 그 답이 같아야 되는데, 식이라는 게 집어넣어서 나온 답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둘이 똑같아야 되려면 더하기 k와 빼기 k가 똑같으려면 뭐밖에 안 돼? 0인 거밖에 안 된다고. x가 0일 땐 그렇고 x가 3일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생각을 좀할줄 알아야 돼, 처음에는. x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될까? 9, 뭐,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지금. 자, 여기. 선생님이 뽑아줄게, 한 장. 자, 출력이 나오는 동안. 아, 이게 아니다. 미안해. 여기죠, 여기? 요거, 여기다가. 빼기 3을 저기다. 9, 마이너스 3, 2K 빼기 1, 플러스 K. 이렇게 되면 9, 마이너스 3, 2K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 그럼 K 값 나와?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유리수다 아니다. 그거는 갑자기 왜 얘기하는 거야? 중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너 성장해야 돼. 루트가 나와도 되고.